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하느님이 인류에게 대재앙인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? 결국 하느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 하시고 그러한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셔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느님의 아픈 심정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. 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당신과 깊은 관계 안에서 평화로운 그런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.